허나 그의 모태는 여전히 연기. 주말마다 지방을 오가며 연기 지도 중. 야, 우연히 들렸네. 여기 우연히 들렸네. 여기 주문해요. 수업 전 지인의 단골 가게에 방문한 이승현. 비리비. 이날 운명처럼 다가온 한 여인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뭘로 드릴까요? 참고로 저희 집 파전이 제일 맛있어요. 저 파전은 괜찮고요.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렇게 적극적이었다고? 첫날은 아니죠. 첫날은 아니죠. 몇 번 이제 뵙고. 이승현의 적극적인 구애를 시작으로 9개월간의 장거리 연애를 거쳐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보고 싶었단 말아. 새 신랑이 된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는데. 아, 살 6kg나 빠졌다니. 여기 턱선이 좀 살아나는 것 같지 않아? 아, 사랑을 하니까 역시. 턱선은 살아났는데 뱃살은 어떡할 거예요? 뱃살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지? 아, 이상하네 정말. 아니 몸무게는 확 줄었는데 왜 배는 그대로지? 살은 빠져도 뱃살만은 시독하게 그대로. 와, 전 때문인가? 한편 그는 변신의 귀재? 결혼 후 또 한 번 직업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는데 아내가 홀로 도맡아 하던 전집을 함께 운영 중인 이승현. 손맛 좋은 아내는 주방을 담당했고 그는 아내를 도와 서빙과 정리를 맡았는데 해도 해도 쉴 틈 없는 음식 장사. 여보, 식재료 좀 옮겨줘요. 어? 무거우니까 조심해요. 내가 왕년에 이것처럼 한 손으로 번쩍 들던 사람이야. 그게 저게 위험해. 저게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따로 노는 말과 행동. 이게 왜 이렇게 안 들리지? 불안하신데. 꽃바위 같은 괴력은 고사하고 후들후들 떨리는 팔다리. 게다가 참지 못할 통증 발생. 나이 60. 그러나 마음만은 28 청춘인 그에게 나타난 이상 신호. 이승현 60대 되니 팔다리 무겁고 둔해져 박스 들다 쓰러지다.